있어요. 잘 못하고 이건 나한테 안 맞는 얘기라고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? 그 전쟁터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. 즉사. 마음에 안 들잖아요. 잘 못했잖아요. 그 친구가 그 욕을 나한테 안 맞는 역이나 만화는 그 친구 사정이에요. 방송은 그렇잖아요. 냉철하죠.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고 가장 즐거운 데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데 이곳이에요. 이곳을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전장터로 방송국 시험 보러 갈 때 박광현이라는 친구도 방송사에 뜻이 없었어요. 이게 공학도예요. 박광현이라는 친구도. 근데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광현도 뮤지컬도 하고 죽을 수 있어요? 없어요? 있죠. 내가 아무리 뭐가 관록이 뛰어난다 그래도 이등병이 손총에도 죽을 수 있는 게 전장터거든요. 마찬가지 방송도 그렇더라고요. 제가 처음에 들어갔는데 아까 시간탐험대를 해줘서 제가 그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. 시간탐험대라는 프로가 저한테 다이어트로 온 게 아니었어요. 저희 선배한테 전속으로 입사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속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. 신인이니까. 그렇게 생각들 하죠. 그렇지 않겠어요?